오케이. 일출 산행을 하기 위해 아차산 등반에 준비 중입니다. 지금 시간은 5시 37분이고요. 이것은 아차산 3번 출구입니다. 지금은 고프로 히어로 9 블랙으로 촬영을 하고 있고요. 저조도 현상을 확인해보기 위해서 지금 밤에, 새벽에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한번 테스트해봐야 되겠고, 빛이 없는 상황이라서 한번 제가 일출 산행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거의 근접해 가고 있습니다. 빛이 좀 들어오는 상황이라서 촬영하는데 이제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고프로 히어로 9 블랙의 타임랩스 기능을 이용하여 일출을 한번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풍경 한번 보고 가시죠. 맞아, 그럼. 6시 19분 지금 아차산 해돋이 광장. 해돋이 광장 밑이고 여기는 아차산 1보루입니다. 1보루? 아차산 1보루? 한 보루 할 때 1보루? 네, 여기 아차산 1보루에 올라와서 타임랩스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프로 히어로 9 블랙으로 촬영 중이고 가전 등등은 아이폰으로 촬영 중입니다. 일용할 간식을 또 갖고 와서 먹고 있습니다. 지금 날씨가 확실히 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한 저번주까지만 해도 그냥 가벼운 자켓을 입고 와도 살짝 더웠는데 지금은 이제 없으면 안 될 정도의 쌀쌀함입니다. 등산 오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착용하고 있는 선글라스는 100% 아이웨어입니다. 이따가 해가 좀 올라갔을 때 착용할 예정입니다. 역시 고프로 히어로 9 블랙의 셀피 모드는 굿입니다. 지금 제가 촬영하고 있는 환경은 설정값은 2K에 60프레임 그리고 슈퍼뷰로 촬영 중입니다. ISO는 최대 200으로 촬영을 진행하고 있고요. 어차피 지금 빛이 많이 있는 관계로 이렇게 ISO가 높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지금 ISO 200으로 촬영 중입니다. 60프레임은 제가 가끔씩 슬로우로 이렇게 걸 필요가 있기 때문에 60프레임으로 촬영을 하고 있어요. 네, 재채기 했고요. 두 번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해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좀만 더 기다리면 금방 햇님이 쭉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고프로 꺼기.
일출 산행을 마치고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확실히 새벽이랑 아침 기온이 뚝 떨어져서 이렇게 얇은 롱슬리브만으로는 조금 이제 견디기가 힘들 것 같아서 다음 산행할 때는 좀 자켓을 걸치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쇼핑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돈이 나가네요. 브이로그는 끝이 아니고요. 이따가 자전거 타고 한 바퀴 더 돌 예정이라서 그것까지 보여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배고프네요. 있겠지만 조금 더 건강하게 삶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살아있음에 감사하며